어느 스트리머의 생새우 먹방 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예, 이분께서 이분이 이제 그 더레라는 분인데 예, 더빙 레이디라는 분인데 이분이 생새우를 먹방을 했대요. 근데 트위치가 어떤 플랫폼이냐, 여러분들. 예. 생새우의 머리를 뜯어서 먹었어요. 우리는 회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인정? 산낙지를 먹어도 되는 건데 이 문화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생걸로 먹는 문화. 근데 이걸로 정지를 당했답니다. 14일을. 실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플랫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죠? 혹시 제가 이틀 전에 생새우 먹방하면서 살아있는 새우를 머리를 입으로 물어뜯었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저 게스트도 없어서 보통 혼자서만 방송하는데 제가 누굴 때린 적이 없어요. 어떤 상태로 됐느냐? 예. 커뮤니티 실제 폭력 행위나 폭력 시도를 보여주거나 직접 참여를 했다. 근데 생새우의 머가리를 뜯었다. 그걸로 인해서 14일을 정지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트위치 매니저가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예전엔 트위치 매니저도 없었습니다. 완전 그냥 구멍가게 방식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내로남불 좆되는 플랫폼. 근데 생새우 먹방. 근데 그 발언이 동물학대성으로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새우마저도 먹을 수가 없는 정말 동물학대라고 합니다. 이게 실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덜식이 이런 우덜식이 있나요? 예, 참. 저도 여러분들 트위치에서 어떻게 정지당했냐면은 고양이 학대 영상을 틀었대요. 근데 그 영상 자체가 동물 보호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뿌린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악행을 막아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동물 학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취지에서 만든 영상인데 그 영상을 가지고 보여줬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동물 학대했답니다. 말이 되나요? 자, 트위치 정지당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인기 뮤직비디오의 코트님 얼굴 합성 영상. 아. 아니 약간 누구 닮았는데? 진짜 구라가 아니야. 제가 이거 인정하기 싫었는데 질병관리본부대장님 닮았어요. 제가 예 어? 정은경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계신 우리 질병관리본부대장님 좀 닮았네요. 인정? 여러분 인정? 인정. 자, 바로 다음. 아, 다음 거 볼게요. 아, 이건 봤고요. 송땜빵 씨는 이제 그만 언급하고. 그냥 카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비둘기 잡는 기계. 우와. 한 방에 잡혀버리네. 와, 무슨 어부 마냥. 와, 근데 비둘기가 좀 피해를 끼치는 거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DC 인사이드에서도 그 비둘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얘기 있던데. 비둘기, 예,
야겔러 중에 한 명이 비둘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죄송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분이 이제 베란다이잖아요. 딱 아파트 베란다에 비둘기들이 자꾸 와가지고 똥 싸고 지네들 그 둥지 틀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예전에 십둘기와의 전쟁으로 실외기가 박살났다. 에어컨 두 대를 교환했던 야붕이다. 참고로 저거 흙이 아니라 비둘기 똥이 쌓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스파이크를 설치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게 스파이크, 비둘기 스파이크가 이제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비둘기들이 못 앉아 있도록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스파이크를 또 있으니까 스파이크만 안 밟고 다른 데다 발을 밟은 거야. 그래가지고 빡이 쳐서 또 쿠팡에다가 또 뭘 주문을 했어요. 스파이크를 전체에다가 한 세트 더 사가지고 설치를 또 했습니다. 시래기 위쪽에다 더 올리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여기 끄트머리에 앉아있어요. 예, 절대 방을 안 빼겠다는 의지, 비둘기의 의지. 근데 비둘기가 족같은게, 여러분 비둘기 눈 보시면은 눈이 존나 무섭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흉악하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예, 기계예요. 비둘기 눈을 보면 좀 공포스럽게 생긴 건 팩트예요. 두 마리 새끼가 저기 낑겨서 지금 나랑 대치 중이다. 찔러도 안 간다. 이 새끼들은 특징은 눈깔이 사이코 같음. 지금 실외기에 똥 존나 싸놔서 내년에 또 에어컨 교체해야 될 것 같다. 아 진짜 힘들다. 그래가지고 움짤 보면은 무빙고소 씹새끼. 비둘기 대가리 때리려고 이렇게 하니까는 비둘기 피해요. 위킹 더빙으로. 때려도 안 가. 효자손을 그래가지고 무기 교체한 다음에 효자손으로 때렸더니 딜이 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뒤져라. 뺨도 좀 때려주고 해서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설치한 모습입니다. 결국 두 마리 탄데 쫓고 강력한 요새를 만들었다. 또 오면은 비비탄 총 사서 벌집 구멍 내는 거 보여드림. 비둘기 진짜 존나 개징그럽다. 리얼 인정. 비둘기는 좀 약간 눈깔이 너무 무서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아저씨 돌아가셨구나. 그 유튜브에서 영상 중에 좀 약간 인기 있는 영상 중에, 예, 그 도끼 고수, 예, 이 아저씨, 네, 이렇게 팔 휘두르면서 네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예, 지난 5일 날 돌아가심. 꽤나 젊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손봐. 다음. 공중부양 케이크 마술? 졸라 예쁘다. 어! 남자 연예인 여자 필터 마동석. 어 누구 닮았는데 약간? 김종국. 아 그 이민호. 이종석. 어, 이종석은 좀 이쁜데? 인정? 약간 좀 일본 여자같이 생겼다, 맞지? 김수현. 송강호. 조진웅. 곽도. 아니 국회의원분 중에 이런 분들 좀 이런 약간 요런 그 아우라를 자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예. 설경구. 오 임시완 진짜 예쁘다. 진선규. 약간 미드 같은데 나올 것 같은 어 동아시아권 배우 느낌? 인정? 현빈. 차은우. 와 차은우는
아, 진짜 예쁘다. 와, 여왕벌을 납치한 결과 이게 여왕벌인가 봐. 근데 어떻게 알고 벌들이 다 찾아온 거야? 와. 하늘에서 떨어진 10,000원. 오, 장수풍뎅이. 이거 존나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전기줄에 매달려 있네. 하늘로 날아간 10,000원이래. 집에서 잘 키우려고 했는데 날아가가지고 전기줄에 매달려 있어. 10,000원 도로 날아갔네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은어라고 하는데 전거지, 월거지, 빌거지라 합니다. 전세 사는 거지, 월세 사는 거지, 빌라 사는 거지. 부모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임대나 이런 데 살면 약간 애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 입장이라서 좀 약간 애매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랜드 아파트 학부모들이 주공 아파트랑 학구를 분리해달라는 민원도 넣는 그런 동네라고. 와... 세상 살맛 안 나네. 여도 아저씨가 애들이 벌써 그걸 알아요? 참 착잡하네. 주공 아파트 사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맞벌이하기 때문에 애들이 관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편을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거 여자들 엄마들이 한 거 아니야?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새로운 은어까지 생겨났다고. 200충, 300충 아이들의 부모의 월급 액수를 가지고 부모 월소득이 200만원, 300만원인 자녀. 이제는 전거지, 월거지, 빌거지라 그러고. 점점 빈부격차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영향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된다.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게 좀 선 넘는 거죠? 예. 그지? 못 사는 집 애들 중에서도 착한 애들이 분명히 있고 잘 사는 집 애들 중에서도 인성에 문제 있는 새끼들이 있는데 이 가정교육을 얼만큼 받았느냐의 문제지 이게 얼만큼 집이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나이 처먹어도 그런 거 있잖아. 왜 예전에 뭐 그 비행기에서 막 그 조태호 마냥 막 욕하고 그랬었던 그 사람 있잖아. 재벌 2세 그 비행기 그래 야 안 보여? 안 보세요? 와 씨발 강남의 중소기업 자식인데
저거 그래가지고 한번 올라갔다가 난리 났었잖아. 저게 이제 조태호 실사판이야. 진짜로. 돈 많다고 사람 착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언더도그마라는 게 또 있어요. 또 보면은 언더도그마. 어? 부자는 또 착하고, 어? 거지는 아, 부자는 나쁘고 거지는 착하다. 약간 요런 프레임. 언더도그마. 사람마다 다른 거지. 사바사 아니겠습니까? 말쑥 누나 놔주고. 와. 고말쑥 씨 참 이쁘죠. 예. 저도 그 최근 생파 때 한번 보고 몇 번 BJ 경조사 같은 데 이렇게 좀 나 그 그냥 멀리 있는 모습 몇 번 보고 그랬었는데 진짜 키가 커요. 키가 크고 얼굴이 창백하고 좀 약간 좀 이쁘죠. 예. 키도 굉장히 크고 이쁩니다. 예. 어이구야. 하이엔드 7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도 100개를. 피부가 창백하다라는 거는 솔직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남자 취향 중에서 피부가 하얄수록 더 좀 약간 인기가 있어요. 예. 약간 좀 핏줄이 비치거나 약간 그럴 정도로 하얀 여자는 어딜 가도 인기가 있어요.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팩트예요. 인정? 하얀 게 최고지. 아름이도 피부 되게 하얘. 와, 옛날 2G폰. 옛날 2G폰. 근데 우리나라 그 통신사들이 개새끼들인 게 뭐냐면은 가운데에다 네이트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버튼 누르면 좆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통신요금 존나 많이 나오고 진짜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개새끼들이었어. 옛날에 이거 들어가기만 해가지고 아니 한 5분만 인터넷 해도 존나 끊기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버튼이 왜 이렇게 누르고 싶었는지. 인정? 요금 폭탄 버튼. 그걸 엄청 빨아먹었을 거야. 별 기능도 아닌데 가짜는 기능으로. 디카폰도 있었구나. 보아폰 옛날 기억난다. 초콜릿폰도 기억난다. 소녀시대가 선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써본 폰이 몇 개 있네요. 다음. 오? 가짜 사나이 C조에 나 이거 영상 뜬 거 못 봤는데. 와, 봉준이 나와? 와, 쩐다. 와. 합성 아닌 것 같은데? 딱 봉준이 몸에다 봉준이 손인데? 그럼 면접일 뿐이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와, 홍구씨는 나은 거 봤는데. 31명이니까 지금 가짜 사나이가 한 조에 4명씩이면 8조까지 나온다고. 와, 면접 영상이랑 나중에 올라올 거 생각하면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런 면접 영상으로 좀 이렇게 길게 끌었다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김병지 전 선수님 진짜 감동적이더라. 말하는 것도. 김병지 전 선수님은 난 내가 봤을 때 될 것 같아. 인정? 말 존나 잘해.
어떤 게임을 실행하면 나오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기든 지든 둘 중 하나다. 옳은 행동을 해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시작한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보이는 이 크로스에요. 벽돌담. 마우스를 클릭하면 발사가 되는데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기둥에 묶여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알았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묶여있는 사람을 향해 조준되는 마우스. 총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 화면이 어두워지면 나오는 메시지. You lose.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다시 해야지. 그렇게 다시 게임을 실행한 유저는 총에 맞아 죽어있는 사람. 아까 그 장면이잖아. 버그인가? 이거 왜 다시 안 돼? 지우고 다시 다운받아야지. 게임을 지우고 다시 받아 실행한 유저가 보게 되는 화면. 여전히 총에 맞아 죽어있는 사람. 아무리 지우고 아무리 다시 실행을 해봐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총에 맞아 죽어있는 사람. 이 이상한 게임의 모든 단서가 숨어있는 첫 실행 화면 메시지. 사람을 총으로 쏘면 죽는다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되살릴 수가 없다. 조건 반사적으로 사람을 죽인 데 익숙해진 게이머들이 순간 잊게 되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소름이 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연출인 것 같은데, 이 게임에서 유저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ESC를 눌러 종료하는 것 뿐이다. 과몰입도. 아, 죽이고 제접해서 또 죽일라 그랬는데 까비. 게임 하나의 의미를 너무 둔다. 다음. 오, 커플별 취침 형태. 스푼형. 남자가 여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형. 이 경우는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서 성적인 긴장감이 높고 궁합이 좋다. 제가 좀 스푼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스푼형인 타입이고, 제가 먼저 자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반대가 됩니다. 예, 추적형. 스푼 자세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감싸는 자세. 이 경우 남자는 개인적인 공간을 필요시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데, 꼬인형. 연애 초기에 자주 나타나는 서로 껴안는 자세. 로맨틱한 관계가 무리익었을 때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요즘은 또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 초반에는 이랬는데 스푼과 추적형을 갖다가 요즘은 또 요런 느낌. 예, 꼬인형으로. 이렇게는 절대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는 거의 없고요. 코 비비기형. 아, 이거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자세. 여자가 이제 머리가 좀만 길잖아요. 그럼 존나 간지럽습니다. 예, 머리를 완전 빡빡 묶지 않는 이상은 간지러워가지고 힘든 타입. 네, 현실형. 씨발. 아, 화신님 감사합니다. 사기꾼의 8가지 특징이라 그러는데, 요즘 여러분들 사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기를 막는 방법, 그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일단 말이 많대요. 그 상대방 말에 경청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말만 계속해가지고 계속 세뇌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 처음에는 자기가 사비를 털어서 밥도 사주고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잘해줍니다. 자, 1번은 저는 맞아요. 1번은 제가 말이 많고 제 주장이 굉장히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가스라이팅 한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좀 떠오르고 있는 그 단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가스라이팅을 어느 정도 하긴 하는 것 같아. 동생들이나 뭐 여친한테나 부모님한테도 가끔씩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갖고 그거 좀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상대방 말을 요즘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아니야. 2번은. 내가 사비를 털어 밥도 사주고 이거저거 인간적으로 존나 잘해주는 거, 이건 전 아니고요. 예, 이미 그 철구랑 그 무인도 갔을 때 철구가 그 배 타는 그 기름값 25만원 철구가 계산했죠. 저 눈치 보고 있었고. 예, 자, 다음. 뭐든지 잘 아는 척. 인맥이 넓은 척.
말만 들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저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지적 허영심이 있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한테 그리고 약간 고급 어휘 약간 이런 거 쓰는 거 존나 좋아해가지고 누가 내 말을 경청하고 있으면 그거 존나 막 약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꼴린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누가 내 말을 계속 들어주고 내 말에 막 흡입하고 있는 느낌이 들면은 뭐 약간 좀 약간 오르가즘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존나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예. 좀 오르가즘 느껴져요. 남이 내 얘기 계속 들어주면은. 예. 리액션 잘해주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 3번 인정. 옷을 잘 입고 다닌다. 일단 저는 아니고요. 깔끔하게 브랜드로만 입는다. 근데 사기꾼 새끼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항상 사기를 당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지식,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겉모습이 번지르르 해야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된다. 맞죠? 인정? 저처럼 후줄근하게 반팔 반바지 입고 이제 다니면서 담배나 뻑뻑 피면서 예? 뭐 이렇게 말로 구워 삶으려 그러면은 약간 몰입이 안 되겠죠. 차나 집이 좋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실소유는 남의 거. 연예인들이 이런 거에 많이 당하는 것 같아. 4번 5번 여자 연예인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요. 은근히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이혼을 이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좀 안 좋게 이혼을 많이 해요. 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30대 40대 여배우들 예. 30, 40대 여배우들이 이제 좀 연애만 하고 그러다가 좀 이렇게 좀 능력 있고 약간 그런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남자, 예, 정작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많이 당하죠. 이혼을 많이 하죠. 다음, 전화통화보다는 그러니까 사람 겉모습 보고 절대 평가하면 안 돼. 인정? 전화통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저도 약간 이런 걸 좋아하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맥을 과시한다. 맞아. 인맥 과시 존나 하는 것 같아. 가만 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제 주위에도 이런 새끼 있었는데. 제 주위에도. 다 안 돼. 그냥 뭔 주제만 나오면 다 지가 안 돼. 무슨 게임 개발자도 알고, 무슨 뭐 프로게이머도 알고, BJ도 알고, 스트리머도 알고, 유튜버도 알아. 한 달이 걸쳐서 알고. 약간 요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한다. 나중에 기회는 없다고 한다. 전형적인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인간인데 저도 어느 몇 개 해당되긴 하는데 저는 사기 자체를 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아쉬울 게 없어서 굳이 사기 치고 싶지 않아요. 남을 이렇게. 저희 집이 사기를 존나 많이 당해가지고 예. 남의 말을 오히려 저는 안 듣는 타입. 자, 다음. 아유. 와, 김사랑 씨가 이제 드디어 43살이 되셨군요. 시간 이렇게 빨리 갔나? 40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잘 안 늙어요, 인정? 여배우 중에 진짜 김사랑도 그러고 한예슬. 한예슬 얼마 전에 스트리밍 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 존나 이쁘더라. 깜짝 놀랐어. 실시간으로 방송하는데 미모 봐. 미모 미쳤다. 미쳤어. 실화야? 1주년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모바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인정? 존나 이뻐. 소개팅용 호불호 복장이라고 하는데 아름이가 이렇게 잘 입고 다녀요. 저는 아무래도 좀 치마 입는 여자를 좀 좋아하는데 아름이는 좀 치마보다는 요렇게 많이 입고 다니는데 일단 치마 이 저 청바지도 이 골반이 돼야 돼요. 몸매가 되지 않으면 다리가 좀 길고 예, 종아리도 좀 얇고 그래야 좀 청바지 그 핏이 맞는다 그래야 되나? 요 스타일 어때요? 괜찮아요? 그것도 있던데 여자 키 174, 164, 154. 아름이가 딱 165거든요. 예. 근데 비율은 3번인데 키는 이거야.
그래서 키가 굉장히 커 보여요. 154도 제가 키 작은 여자를 그러니까 막 진짜 싫어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닌데 예전에는 진짜 키 150대건 전 심지어 키 147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결혼하려고 하면 약간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중에 나이를 먹었어.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약간 어렸을 때는 아담하고 귀엽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약간 포켓걸 느낌이야. 근데 40대, 50대가 됐을 때 생각해봐. 존나 좀 약간 볼품없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나이 먹었을 때 얘의 모습은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 뭔지 알겠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야. 다음. 우와, 존나 아프겠다. 와. 꼬리뼈 개작살났겠다. 와, 저기 다치면 진짜 눕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걸어다니기도 하, 존나 고통스러울 텐데. 고등래퍼 3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이 친구 영지예요. 랩 되게 잘하거든요. 옆에는 이제 그 신디라고 불리는 그 래퍼. 고등래퍼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인지도 있는 10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자태가 수액이라고 지금 나한테 알려주고 있다. 영지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힙합이 되게 어려워. 얘네만 알고 있어. 너무 어려워. 제발 영상으로 봐주길. 선호라고 하죠. 힙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남자애들은 다 하는 말. 근데 남자애들이 뭐라고? 이럼. 뭔지 짤만 봐도 알 듯. 그러니까 약간 좀 10대들이 그 꿈이 있는데 자꾸 이제 그 저 꿈에 숨는 거지. 꿈에 숨어서 학교를 마무리 안 짓고 자퇴하는 게 약간 수액이고 자기는 인생을 먼저 깨우친 것 마냥 빨리 자퇴해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좀 일찍 가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우리 방송 보는 애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퇴하면 100% 후회한다니네. 보험인 거야, 보험. 학교는 보험이야. 학업은 무조건 마치고 뭐든지 하는 게 좋아. 꿈에 숨는 거지. 그리고 이 랩한다, 랩하고 싶다, 유튜버 하고 싶다, 뭐 BJ 하고 싶다 이런 애들 특징이 한 진짜 50% 정도는 약간 좀 그 도피성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나이 먹고 다른 거 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BJ 해도 되고 유튜버 해도 되고 뭐 래퍼 해도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뭐 래퍼는 조금 어릴 때 하는 게 좋겠지만은, 아니 난 그래서 성지고를 졸업을 한 거야. 나도 니네 같았을 때가 있었고 얘네 같았을 때가 있었거든. 빨리 그냥 학교 그냥 빨리 자퇴해버리고 돈이나 존나 벌어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알바밖에 없어. 미리 그럼 시드머니 구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업을 하겠다? 말도 안 되지.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인정? 도피성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은 힘든다 이거야. 힘들다 이거지. 아무튼 이런 얘기 하고 나서 학년별 사이퍼 1등 영지가 함. 다음. 그래 고졸까지는 해야지. 나도 1년 꿇어서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성지고 가서 졸업한 거야. 학교에 사고쳐가지고. 다음. 와 나 이거 알아. 이거 중학생이 동네 사는 중학생이 그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키우는데 거기다가 이제 햄버거 그 샌드위치 안에다가 강아지한테 샌드위치를 줬는데 그 안에다가 농약을 쳐넣은 거야 중학생이. 그 씨발 나 진짜 악마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게 나는 진짜 정설인 것 같아. 악마는 진짜 나이를 가리지 않아. 어린 새끼가 이게 농약 먹고 그 약간 실험하듯이 강아지를 남의 강아지를 가지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걔네 부모님이 엄마가 견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애를 때려가지고 그 애가 협박으로 받은 거짓 증언이라고 하면서 폭행죄로 고소했다 이거야. 견주는 빡치지 안 때릴 수 있겠어? 와사 걸고 난 너 진짜 구두발 얼굴 밟아버릴 텐데. 만약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그렇게 했다면. 인정?
청원 기간 끝났대. 다음. 좀 긴데 이거? 아이, 노잼. 10년 동안 일본 생활을 했던 여자 사오 때문에 이렇게 그 영화 저거 러브 액츄얼리 마냥 일본어로 써줬는데 근데 안 설레요. 쳐 울고 안 설렌데. 뭐야 이거? 여자를 위한 리얼돌이래. 사람 같네. 각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 멕시코인은 핫소스를 주지 않는다. 이탈리아인 스파게티 면을 삶기 전에 반으로 쪼개버린다. 일본인 집안에서 신발을 신는다. 인도인 왼손으로만 먹게 한다. 프랑스인 탄산음료를 준다. 우리나라는? 아, 우리나라 무시하나? 씨발, 우리나라 없잖아. 패스. 옛날에 저런 자료 진짜 많았었는데 요즘 저런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경호원 뚫고 블랙핑크 손을 낚아챈 팬. 윌 스미스야? 와. 오. 블랙핑크가 외국에서 인기 존나 많나 보다잉? 동남아 쪽에서만 인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아이 씨발 호날두 이 씨발 새끼 봐. 이 개새끼. 관계자 올라가고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 새끼 공능제야. 옛날부터 이 새끼 공능제 아니었냐? 어? 이 새끼 인성 쓰레기 맞지? 해축결에 올라오는 자료만 해도 진짜 까도 까도 괴담만 나와. 이 새끼는 시벌두 새끼. 근데 아직 폼 좋아? 해축 많이 보시는 형님들 지금 폼 좋나요? 날도? 아직도 좋나요? 아직도 잘해? 축구 잘하면 됐지 뭐 시벌. 근데 좀 저런 태도는 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존나 후회하겠지? 자 다음. 우와 연예인 지갑 주워줬대. 전소민씨구나. 사진 찍어주고 그랬나보네.
존나 역겨운데 24살인가 하는 새끼가 지나가는 그 강아지 보고 술 취해가지고 그 저걸 한 거야. 그 수간을 행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수간 행위를 해가지고 이 강아지가 말도 잘 못하고 배변한 소통도 잘 못하면서 사람을 경계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새끼들은 진짜 존나 역겨워. 27이네. 지금 이게 저 뭐야 술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대. 어우 쓰레기 같은 새끼. 아름이가 삭제했구나. 아름이 무슨 뭐 예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던 거가 있길래 아름이 바로 삭제해버렸네요. 브리즈가 탤런트 코리아? 거기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름이 발작 버튼입니다. 그게 바로. 좀 귀엽던데 나는. 목욕탕 국룰 음료. 와 서울우유 커피우유 이거 존나 맛있지. 이거만 맛있어. 이게 커피우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깍으로 된 거는 맛이 없어.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것만 존나 맛있는 것 같아. 맞지? 나는 컴피던스라는 음료를 존나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컴피던스라는 음료도 그런 것 같아. 병에 든 것만 존나 맛있고 캔에 든 거는 뒤지게 맛없대. 나는 컴피던스 좀 먹어. 나 목욕탕 갔다 오면 나 컴피던스 존나 먹는데. 제티 식혜. 와 일본에 있는 코카콜라 자판기인데 살얼음 띄워준 거 봐. 대박. 이런 상태에서 먹는 코카콜라 알죠? 이렇게 만들기 진짜 힘들거든. 저게 온도를 딱 0도로 맞춰줘야 돼. 그래가지고 뚜껑 열자마자 밑에서부터 얼음이 쫙 올라와. 영하 4도? 아 영하 4 아예 그냥 살얼음 낀 상태로 나오는 거구나. 쩌네. 다음 아름아, 아름아, 기분 안 좋아 아직도? 괜찮아? 너 영상 하나 보여줘도 돼? 아니. 보여주지 마. 아름아 진짜. 알았어. 트로트 신동 때 모습이 너무 이뻐. 아니 너무 귀여워. 어? 에바야? 알았어. 나 집에서 갔다 올게. 집에 간다고 또? 왜 또 도망가? 왜 또 런해? 아니 집에 좀 다녀올게 그러면. 갔다가 빨리 와. 한 시간 내로 와. 인정? 감금이 아니고 아름이는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자기야 절대 틀지 마 진짜. 안 틀게. 아 진짜 안 될 것 같아. 근데 틀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 죄송한데 진짜 아름이 이거 방송 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보면은 집에 안 옵니다. 3, 4일 동안 또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거 에바예요. 예. 다음 제작 기간 10년이 걸린 영화 러빙 빈센트 봤고요. 뭐야 이거.
네이버 메인에서 게임 탭으로 가면은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 한강 근황이라는데, 씨발 수준 봐라. 수준 봐라. 예, 마 씨발 뭐 이게 중국이냐 한국이냐 어디냐? 어? 수준 봐라. 중국 욕할 처지 아니야 진짜로. 어떤 교수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팔 벌려뜨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10번 팔 벌려뜨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구호를 나는 안 외쳤어. 근데 어떤 새끼는 무조건 외쳐. 어떤 병신이 무조건 외쳐.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이 코로나 때는 조금만 조심해주고 하면은 이게 좀 줄어들 텐데. 응?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지금 잊혀진 일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정? 여름에 피서 한 번도 못 가보고. 니네 떼거지 합방한 거는, 야, 떼거지 합방한 거는 친구야, 10명 이상 모인 적이 없고 열 체크하고 마스크 항상 끼고 다니고 BJ들은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 줄 알아? 그거 진짜 알아줘야 돼. 아니야, 진짜 BJ들 존나 조심히 한단 말이야. 우리 항상 BJ들끼리 합방하면 모여가지고 한 얘기야, 담배 피면서. 야, BJ 한 명이라도 이거 뭐 코로나 걸리면 좆되는 거야. 다들 조심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항상 이래요. 그럼 이제 옆에서 지코 형이 담배 피고 있다가 쓱 웃으면서 코트야 넌 좀 걸리면 안 돼? 이런 얘기 합니다. 예. 다음 통닭 봐라. 와, 이거 진짜 요즘 많이 사라졌어. 이거 요즘 진짜 사라졌어. 이게 근데 뭐 비둘기라는 얘기도 있고 뭐 몸에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 짤 자체는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이건 전기구이가 아니라 장작구이이기 때문에 이 장작이 또 여러분들 존나게 비싸요. 또 얘네들한테 또 발라줘야 되는 그런 그 바베큐 그 기름 같은 게 있습니다. 향 같은 게 나는 게. 와, 근데 이거는 제대로네. 아예 딱 잡아가지고 그냥 푹 눌러갖고 안에 밥도 들어있어요. 존내 맛있겠다. 인정? 이게 진짜 겉바속촉이거든. 아, 여기 가본 사람이 짤 올렸네. 그 이름이 신호등 장작구이라고 하네요. 새벽 2시에 갔었다고 예전에. 와, 존나 맛있겠다. 광고 아니고요. 다음. 아름이냐? 왜 다시 왔어?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 비 많이 와? 잘 됐다. 집에 가지 마 그냥. 존나 멋있다. 와,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수장.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프로토타입이고요. 예, 이 도로에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하 내부에서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차 막히는 걸 해결하고자 하는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 정말 야무지네요. 자동차 지하 터널. 응, 좋까? 왜요? 이런 자료는 너무 많이 접해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6,000원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 동네 주변엔 없냐, 항상. 인정? 이렇게 존나 맛있고 야무지게 진짜 정갈하게 나오는 가성비 좆되는 곳은 왜 우리 집 옆엔 없어?
왜 우리 주위에 없는가. 그림의 떡이야. 항시. 짬돼지. 와, 이거 그냥 부대 내부에 이렇게 돼지들이 몰려가지고 짬 버릴 타이밍 오면 와가지고 막 먹는 거네요. 근데 좀 무섭게 생겼다. 존나 크다. 그 장동민 씨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군부대 생활할 때 진짜 티코만한 멧돼지가 있다.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딱 봐도 존나 커 보이긴 해요. 인정? 아 근데 눈이 약간 좀 순하게 생겼네. 멧돼지도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존나 맛없대. 돼지